학교에서 답답하게 마스크를 껴야 하고 대면 온라인 수업의 반복으로 혼란스러운 아이들. 실제로 학습 공백과 학습 격차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홈스쿨링을 한 연예인들과 그들이 왜 홈스쿨링을 선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최근 화제가 되었던 축구선수 이동국의 자녀들입니다. 무려 5남매를 기르고 있는 이동국은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에서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는데요. 첫째와 둘째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일관적인 학교의 커리큘럼보다는 각자 맞춤형 교육으로 직접 케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들도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가게 되면서 홈스쿨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동국표 홈스쿨링의 핵심은 자녀 선택에 대한 존중과 단계별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작은 조건을 내걸고 그걸 성취해야지만 보상을 하는 방식의 양육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차인표 시네라 부부의 아들입니다. 차인표 시네라 부부는 올바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해 엄격한 지도 방식을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의 아들이 교우관계로 힘들어하자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규칙적으로 수영을 배우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신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사회활동을 버거워할 때가 있죠. 꼭 학교 수업을 고집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악동 뮤지션입니다. 항상 믿고 듣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남매 그룹이죠. 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몽골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국제학교를 다니며 학습하다가 재정적인 문제로 홈스쿨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홈스쿨링 가정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배우는 등 음악적인 재능까지 쑥쑥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찬혁군은 사춘기인 시기에 부모님과 소통하며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 홈스쿨링의 장점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두 번째, 학교 교육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왕따 등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깊게 개입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활동의 부재로 사교성 발달이 어려울 수 있다 등 단점도 있습니다. 자녀 혹은 나의 성향과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홈스쿨링을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